아니나 오늘은 또 간만에 이렇게 또 다른 유튜버분하고 또 오랜만에 합방을 한번 진행해볼까 한다. 어떻게 올해 들어 합방을 좀 처음으로 하는 거라 저도 솔직히 많은 긴장인데요. 오늘 합방하실 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계신 오토샐러드님과 이제 간만에 이렇게 또 합방을 한번 진행해볼까 한다. 솔직히 예전에도 다른 분들하고 합방을 몇번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들어 제대로 한번 계획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이렇게 마이크까지 합방용으로 두 개씩이나 주문해 놓은 상태여서 저도 과연 어떤 음질을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현재 합방용 마이크까지 이미 사둔 상태인 만큼 저도 과연 어떤 음질 퀄리티를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 혼자 촬영하니까 1인용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이따 합방 때는 2인용으로 착용할 거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합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방하실 분 바로 이 오토샐러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운영자들 중 한 명이고요. 예, 이렇게 다시 또 캔디카님 방송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샐러드님 하고 이제 간단하게 두 다이캐스트를 한번 입어볼까요? 일단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둘 다 한 시대를 풍겼던 스포츠카들이죠. 바로 한쪽은 일본에서 한때 유명했던 스포츠카 혼다 SE1000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바로 미국에서 유명했던 모델 중 하나인 다치 바이퍼 SRT10 ACRX 모델이에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모델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 어떤 거 먼저 찍고 싶으십니까? 한번 저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가치 높은 JDM인 네. 혼다 SE1000을 먼저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이 다이캐스트의 매력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전면부를 볼게요. 어떠십니까? 저번에 아까 찍었잖아요. 예. 전면부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 전면부 보면은 그래도 이 헤드램프 얘도 클리어 파츠인가요 혹시? 네네네, 클리어 파츠 맞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돼 있고 또 나머지 디테일들도 꽤 괜찮아가지고 저도 이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엔진룸을 아까 열어봤을 때요. 네, 엔진룸을 이렇게 열리죠. 엔진룸도 약간 그 튜닝 카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디테일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저는 네 맞아요. 전 특히 저 엔진룸 커버의 빨간색 예. 이 빨간색 포인트가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마음에 듭니다. 역시 VTEC 엔진하면 이 레드 포인트 아닌가 성과를 내가 했는데 솔직히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으로도 드리프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VTEC 엔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VTEC 네. 엔진이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진 중 맞아요. 하나인데 그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만나봐서 또 전 좋네요. 그리고 실차로도 한번 구매를 네. 해보고 싶은 차량이거든요. 나중에. 아, 혼다 SC1000이요? 예, 근데 지금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 차 같은 경우 되게 매물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것. 과부제독이 아니겠습니까? 이 차 하면 또 그 별명은 빠질 수 없다 생각해요. 안 그러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 하면 또 과부제독의 별명 빠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차가 되게 위험한 차예요. 실제로는. 되게 예전에 AP1 모델에 비해서 AP2 모델이 좀 약간 주행 성능이나 좀 컨트롤 면에서 개선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몰기 힘든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네. 이 차량을 실제로 타보면서 네. 그 주행 성능이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 저도 나중에 네. 실차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차 공차 중량이 몇 대 몇인지 아시죠? 5대5 아닙니까? 네, 맞아요. 50대 50에 앞하고 뒤랑 50대 50에 50대 50이요? 네, 최고의 무게 밸런스를 자랑하는 그런 차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BMW랑 똑같은 무게 배분인데요? 이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츠다 RX-7 FD3S라고 그 차랑도 똑같은 공차 중량을 보여줍니다. FD3S 같은 경우도 똑같이 50대 50이었다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공차 중량이 50대 50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래서 한번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퀄리티는 괜찮지 않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특히 헤드램프 지금 클리어 패치로 되어 있잖아요. 네. 헤드램프 퀄리티도 마음에 들고 지금 여기 보면니까 여기 혼다 네. 로고 그리고 네. 여기 그릴까지 전부 재현이 괜찮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사이드 미러는 어떠신가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좀 네.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 좀 아쉽고 이게 좀 네. 고무로 되어 있어요 혹시? 네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게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렵게 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저는 이거 사실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실은 거의 해외여행 가서 살라고 했으나 그때 못 산 이유가 다른 매물들이 많았어요. 뭐 A86도 있었고 그리고 콜비 C3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서 두 가지만 고를 수밖에 없어서 S2000을 해외여행 때 포기했던 게 아쉬워서 저는 한 49,000원 주고 내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24스케일인데 무려 프로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프로핀이 가능한 메리트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핀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실내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잠깐. 네. 보여드리죠. 여기 지금 레더 버킷시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네. 여기 또 보니까 네. 보통 이제 모모 핸들이라고 사즈 핸들 많이 네, 넣잖아요. 그렇죠. 레이싱 핸들. 그런 핸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보니까 요 미션. 흰색, 이게 뭔가요, 혹시 이게? 이거 제가 니트로 게이지로 알고 있어요. 이건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약간 니트로 게이지나 어. 추가 게이지를 장착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얘는 그 수공 변속기, 수공 변속기네요, 네. 이거. 네,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어, 들어가요. 퀄리티는 괜찮고, 그리고 지붕 이거 안 떼지나, 이거? 네, 이거는 하드텀 컨버터블이긴 한데, 지붕 아, 네. 열리는 건 따로 없어요. 턱 열리는 건 따로 없는 게. 절단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거. 그러고 싶지만, 참. 저도 이거 못 해보는 이유가 너무 비싼 다이캐스트라 저도 솔직히 큰맘 먹고 산 거랑 이거는 그냥 뚜껑 닫힌 채로 들고 간다. 그리고 이거 분노의 질주 2편에 나왔던 버전이 있어요. 예. 분홍 색깔 S2000 아시죠? 아, 분노의 질주 2편에 그거는 딱 탑이 열리는데 이 모델은 탑이 안 열리는 모델이랑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건 1편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분노의 질주 1편에 등장했던 1편에 나왔던 모델이요? 네, 분노의 질주 1편에 등장했던 S2000이고 2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개방용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훌륭해가지고. 네. 24 스케일이죠, 이게? 네, 1대 24 스케일이에요. 1대 24 스케일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이런 레이싱 스티어링이나 계기판,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 이제 뒷모습 네. 보시면 또, 테일램프 있잖아요. 네. 테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죠? 네,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 맞습니다. 테일램프 디테일도 실차랑 똑같고,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까지 달려있는 네. 게 저 스포일러는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거. 스포일러는 파츠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츠였군요. 네,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브. 네. 배기도 보면은 네. 실제 S2000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배기칩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것만 좋아요. 휠. 네, 저, 아까 저도 이게 따로 촬영을 했지만. 네. 이 휠을 보니까 약간 혹시 휠 중에서 웨지 크런치 휠이 아세요, 혹시? 아, 처음 들어보지만 저도 저는 약간 BBS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약간 BBS랑 그. 네. VIP 세단들의. 그러니까 약간 레이싱용 웨지 크런치 많이 쓰거든요. 아, 크롬 휠. 네, 크롬 휠.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다이캐스트, 이런 휠을. 그러니까 크롬 휠이 너무 이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S2000의 바디랑 이 크롬 휠의 조화는 정말로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동 내부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예. 어, 그러고 보니까 얘는 웬들이야 아니야? 네, 자연들 수출형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분명히. 네, 분명 S2000 맞아요. 왜냐면 분묘 질주 영화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아. 일단 이 모델은 분명으로 재현이 된다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조수석 쪽에서 보니까 실내 퀄리티는 뭐 상당히 괜찮아요. 네, 이런 레더 버킷시트. 개인적으로 인상 깊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대시보드 마감도 상당히 제어를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매력함은 또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VTEC의 매력은 이 엔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차는 뭐 튜닝 네. 포텐셜도 잘 받는 차라고. 네, 맞아요. 튜닝 포텐셜도 되게 잘 받죠. 동급 국산차 대비 상당히 튜닝 포텐셜도 좋고 그리고 그때 당시 국산차다고는 다른 게 이 차는 그때 당시 나온 국산차다고 달리 후륜 구동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나왔던 국산차들 보면 거의 전륜이었잖아.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11호이나 뭐 투스카니 네, 이런 네. 차를 보면 다 전륜 구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 차는 후륜 구동이 들어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이제 2008년에 그 최초 후륜 구동 스포츠카인 제네시스 쿠페를 내놓으면서 이제 네, 그때부터 후륜 구동이 시작됐죠. 국산 후륜 구동 스포츠카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뭐 물론 일본이 저희보다 기술을 앞서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어쩔 수 없죠. 90년대부터 뭐 네, 그때부터 스포츠카들이 대거로 출시됐죠. 그렇죠. 뭐 라네보나 뭐 RX7 같은
그런 명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알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시대를 풍미했던 차가 아니니까 전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카니까. 이런 차량들이 이제 네.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가 네. 붕괴되기 네. 직전에까지는 되게 많이 나왔던 차. 네, 맞아요. 뭐 슈퍼라, 스카이라인 등등 다양하게 있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네. 볼트 다이캐스트가 이제 다치 바이퍼인가요? 네. 이 다이캐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다치 바이퍼 일반 SRT10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서킷용 버전이에요. 아, SRT10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차군요? 네, SRT10을 기반해서 만든 서킷용 버전인데, 일단 ACR이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 클럽 레이싱. 클럽 레이싱. 저도 이거 진짜 찾아봤는데, ACR이 처음에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아메리칸 클럽 레이싱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역시 미국 차량이라서 그런 네.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맞아요. ACR 같은 ACR이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서킷용 서킷용이잖아요. 네, 서킷용 차, 경기용 차. 뭐 독일 브랜드의 BMW M 4의 뭐 DTM 이런 맞아요. DTM이나 아니면 AMG로 따지면 약간 맞아 AMG로 따지면 AMG 전용 DTM 모델도 있잖아요. AMG도 그렇죠. 뭐 엔전이 뭐 CLK DTM이나 C63 DTM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랑 뭐 비슷한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차는 좀 매력적인 게 엔진룸이 되게 이뻐요. 엔진룸을 보시면 V10 자연스럽게 아닙니까? 네, V10 자연스럽게 엔진은 이게 헤미 엔진인가요? 헤미 엔진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일단 10기통 자연스럽게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같이 보면 네, 헤미 6점이 헤미 네, 엔진 맞아요. 헤미 엔진 챌린저나 뭐 차죠 이런 차량들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10기통이라 어마무시한 배기량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네. 동급인 쉐보레 콜벳 있지 않습니까? C6나 네. C7 같은 차량. 네, 맞아요. 그 정도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런 차량들보다 더 강력한 녀석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엔진 기통성은 콜벳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퍼가 두 개 더 들어갔죠. 이게. 맞아요. 콜벳 같은 경우는 8기통이라나 이 바이퍼는 10기통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퍼의 의미는 제가 문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바이퍼는 이제 독사라는 뜻인데요. 네, 맞아요. 그 독사 만큼 뭐 강력하고 네. 그 날렵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이퍼는 약간 쉘비를 겨냥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냥 쉘비도 약간 코브라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가? 네, 맞아요. 그 바이퍼도 약간 독사 이미지가 약간 겹쳐서 약간 쉘비를 겨냥해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전면부를 바로 봐볼까요?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 차도. 네, 그리고 이게 불하고 있어 스케일인데 저도 이걸 되게 어렵게 구한 이유가 제가 사실 이거 구하려고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다치 바이퍼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치 바이퍼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서 이번에 구하게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 상당히 보존 상태가 되게 훌륭해요. 제가 이거 되게 애지중지 다섯 차였던 만큼 상당히 보존 상태가 훌륭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개인적으로 약간 투톤 컬러로 되어 있죠? 예, 맞아요.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약간 되게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 엔진룸 보닛을 보시면 이렇게 에어덕트 한번 보이시죠? 에어벤트, 에어덕트까지 네. 들어가 있고 보닛벤트까지 네, 재현이 네, 다 뚫려 있어요.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엔진룸도 그리고 엔진룸이 이렇게 받치는 것 따라 없지만 그래도 이 10기통 자연스럽게 대배기량 엔진을 잘 재현해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시면 10기통 자연스럽게 대배기량 엔진 아니겠어요?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재현은 너무 잘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측면부 네. 잠깐 보시면 여기 휠을 전 휠을 처음 봤을 때 네. 혹시 T37 휠 아십니까? 아, 그 해외에서 레이싱용 휠? 예, 그 휠 보는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리고 5 스포크로 되어 있죠? 예, 맞아요. 전류 후륜 휠 딱 5 스포크로 되어 있고 이거 바이퍼의 매력은 바로 배기팁 아닙니까? 그렇죠. 배기팁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배기팁이 여기 있는데 일반 다른 슈퍼카들이나 다른 스포츠카랑은 달라요. 약간 여기 옆에 들어와 있네요. 네, 약간 60년대 머슬카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AMG G63 있잖아요. G-Wagen. 네, 네, G63. G-Wagen도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G63하고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거랑도 똑같은 배기네요.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약간 60년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약간 이 배기팁 디자인은 좀 60년대 머슬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배기 디자인인 것 같아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슈퍼 머슬카죠. 이런 거. 네, 맞아요. 머슬카죠. 네, 맞아요. 슈퍼머스카고 그리고 여기 쪽에 에어덕트도 있어요. 이 차는 프론트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쪽에 에어덕트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클럽 레이싱 로고도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여기 ACR 로고도 재현 잘해주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아쉬운 점은 또 없나요?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트렁크가 안 열려요, 이 차는. 아, 저도 트렁크 열릴 줄 알았는데 그 안 열리더라고. 계속 해봤는데 안 열리고. 트렁크가 안 열리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엔진룸만 도어는 열리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트렁크 안 열리는 게 아쉽고. 네. 사이드미러 재현도 약간 좀 덜 디테일하게 된 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2000년대 느낌이에요. 약간. 네, 맞아요. 약간 S2000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 면에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약간 동시대에 나왔던 약간 국적은 다르지만 그래도 동시대에 나왔던 스포츠카인 만큼 하나의 비슷한 느낌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예, 맞습니다. 한번 둘 비교해보시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비슷하죠. 근데 약간 동시대에 나왔던 2000년대 차다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퍼가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네. 섹시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보시면 롱노즈 쇼테크예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딱 느껴지지 않죠? 롱노즈 쇼테크는 이제 쉐보레 콜벳, 그다음에 AMG GT, 그리고 AMG GT, SLS, 네. AMG 등이 이 디자인을 채택하고 했죠. 네, 맞아요. AMG GT나 그리고 이 차도 근데 알아보니까 롱노즈 쇼테크래요. S2000도.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롱노즈가 쇼테크가 아닐 줄 알았는데 이 두 차 정도 롱노즈 쇼테크라는 게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후륜구동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몰기 힘든 차. 몰기 힘든 차. 왜냐면 네.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전선이 네.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두 차 정도 몰기 힘든 차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데려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까요? 인테리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인테리어도 제가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네, 어떤 게 아쉬운가요? 마감이나 완성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쉬워요. 옛날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차 수동, 수동인가요? 혹시? 네, 매뉴얼 트랜스미션. 아, 수동 계속 기분이. 네, 클러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클러치도 있습니다. 사실. 아, 클러치도 있네요. 네, 클러치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변속기 기어봉까지 다. 네, 매뉴얼에 매뉴얼이죠. 약간 이 보면. 네.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 감성이 이제 네, 맞아요. 센터페이션 그러니까 네. 좀 느껴지는데 네. 퀄리티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네, 그래도 좀 적당한 아쉬운 게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하기 힘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그렇죠. 상당히 이것도 다이캐스트로 1대1 파일 같은 거 꼴라면 되게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대1 파일이 아닌 건 아쉽지만 그래도 24라도 나름 만족한다. 왜냐 구하기 힘든 걸 구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시트 한번 보시면 완전한 버킷시트죠. 맞아요. 이게. 역시 레이스카보다 완전한 버킷시트로 넣었고. 버킷시트 괜찮고 이게. 네, 맞아요. 시트가 되게 잘 잡아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약간 시트가 약간 4종식 벨트가 들어가 있을 법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약간 시트 느낌도 약간 여기 쪽 보시면 약간 벨트가 이렇게 장착되면 더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4종식 들어갔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차량인가요? 닛산 실비아 S15 같은 경우는? 아, 그 드리프트 머신이요? 그 차는 4종식 벨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 모형에는 네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이캐스트는 제가 조만간 오토셀러드니 채널로 간단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 같은 경우는 4종식 벨트가 들어가 있고, 한번 나중에 또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저도 네, 안 그래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가져오셨군요. 네, 안 그래도 그거는 합방 영상에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오토셀러드니 채널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수석쪽 보겠습니다. 조수석쪽 퀄리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수석쪽 퀄리티는 뭐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그냥 아... 좋다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예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네, 중간 정도? 설명하기 좀 애매한 약간 정도. 중간 정도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시트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트 빼고는 좀 아쉬워요. 아, 솔직히 시트는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이 차가 매력적인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S2000하고 똑같이 둘 다 수동인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퍼에 대해서 추억이 되게 많아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차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정말 이 측면부의 배기 디자인. 지바겐처럼 약간. 네, 약간 측면부의 배기 디자인도 매력적이었을 뿐더러 그리고 바이퍼 특유의 그 좀 약간 게임에서 몰아 봤을 때 되게 짜릿했어요. 그러니까 리얼레이싱 3에도 이 차가 등장하는데 상당히 바이퍼 특유의 그 운동 성능도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네. 이 차량을 직접 네. 느껴보려면 이 네. 게임이 아니라 네. 사실 실제로 느껴보는 게 좋죠. 맞아요. 실제로 느껴보는 게 훨씬 경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저도 이 차량이 어떤지 한번 궁금은 합니다. 쉐보레 네. 콜벳이랑 비교했을 때.
때. 맞아요. 뭐 콜뱃하고는 좀 다른 매력이죠. 지금 콜뱃은 물론 뭐 미드십으로 바뀌었는데. 네, 맞아요. C8는 미드십. C6나 C7도 나중에 타볼 기회가 있으면 타보면서 네. 같이 바이퍼도 같이 타고 나서 이 네. 어떻게, 어떤지 저도 네. 비교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스포일러도 이렇게 서킹용 모델이라 네, 이렇게 맞아요. 추가된 거 알아두셨죠? 일반 모델에는 이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스포일러가 없죠. GT잉이 따로 없는데 그렇죠. 이번엔 서킹용 차라 공기정을 덜 받게 해서 이런 스포일러 파츠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디퓨저도 한번 볼까요? 디퓨저도 괜찮, 제가 네.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거는 테일램프터 파츠입니다. 아, 파츠예요? 네,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맞습니다. 아, 클리어 파츠라 그래서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바이퍼 브레이크 등 여기 로고도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아, 좋죠. 네, 바이퍼 LCRX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SRT10에 니얼리싱 3에서 만나봤을 때 예. 거기에 브레이크 등이 로고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오.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로고에도 등이 들어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아, 신기하셨네요. 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신기한 부분이에요. 아,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여기 로고. 이 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그래도 신기한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슬슬 이제 마무리해지고 토탈 방법을 시작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네. 바이퍼 SRT 뭐였죠? CSR이었나요? ACRX. ACRX. 네. 이 다이캐스트는 그 외관은 괜찮은데 네. 좀 인테리어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저는 좀 옛날 브라보 제품이나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10점 중에서 5점을 주고 싶고요. 그럼 S2000은 몇 점을 드리고 싶습니까? 10점 중에서 7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실내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실내 디테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요 휠 크롬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사실 이것도 뭐 네. 퀄리티가 뭐 완전 좋다 뭐 최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나마 그래도... 얘는 가격 대비 뭐 가성비는 괜찮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토탈평가하는데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휠 조향 됩니다. 그렇죠. 휠 조향 이 바이퍼는 휠 조향이 이렇게 유지는 안 되죠. 그래도 휠 조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T37 휠 네. 보는 것 같은 휠 디자인 네, 파이버 스포크 휠이죠. 그렇죠. 저도 이게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렇지만 S2000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저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다이캐스트는 바이퍼랑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휠 조향이 안 돼요. 네, 휠 조향이 안 되는 건 아시지만 그래도 이 예쁜 크롬이를 예쁘게 재현해준 건 마음에 드네요. 크롬이 마음에 드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크롬이를 칭찬 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건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오토셀러들과 이제 콜라보 합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짧게 채널 홍보해보시죠. 네, 저희 채널에도 그 오늘 저희가 찍은 다이캐스트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따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추후에 올라가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오늘 7시에 이제 곧 7시죠? 네. 이제 오늘 7시에 또 영상이 또 올라오는데 그 영상도 그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랑 오토살러드님 합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캠바!